네,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보합권 혹은 또 상승하는 국가도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우리 증시 양대 지수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 보이고 있는지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상승률, 하락률 이어서 볼 텐데요. 먼저 상승률 종목의 일신석재, 요즘 참 자주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인디에프 역시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각각 1729원, 705원 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이후에 대통령 당선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트럼프 수혜주의 강세가 오늘장 돋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북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신석재는 대주주가 통일교재단인데 여기에서 파주 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남북 경협주로 편입된 바가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 그 전후 시즌에 남북 경협주 강세 보였을 때참 강세 보였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급등 나타내고 있고요. EDF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런 쪽에 의해서 남북 경협주로 오늘장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당시 남북 경협주가 큰 시세를 내기도 했었죠.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고요. LRG 넥스원이 15%까지 급등세를 펼치면서 23만 7,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좀 조정을 받았었던 방산주였는데 오늘 재차 이 같은 강세를 보여주면서 고점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한양증권 우선주와 한양증권이 나란히 14%까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공시가 나왔는데요. 한양대학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산하에 있는 한양증권의 매각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8거래일째 강세 띄고 있네요.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한전산업 12% 넘게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전주의 강세 나오고 있고요. 모나용평 11.94% 강세 띄고 있는데요. 식품사업 법인 설립으로 인한 사업 다각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말에 모나용평이 7월 중순에 모나용평 웰라이프라는 식품사업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7월 중순에 다시 한번 불고 있고요. 현대로템 방산주 도 오늘장 LRG 넥스원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죠. 현대로템 철도주이기도 합니다. 11% 강세, 덕성 우선주가 10% 넘는 상승인데요. 한동훈 테마주, 그리고 일성건설 9.4%의 상승으로 1,4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 두산그룹주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 재편 이슈가 나온 이후에 월요일장에는 두산그룹주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 재편의 그 중심에 있는 두산밥캣, 두산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다가 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 계열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오늘장 두산밥캣 8.88%, 두산 로보틱스 두산밥캣을 안게 되는 이 종목도 역시 9%의 조정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6.94%,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4%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까지 4% 하락하면서 화장품 바이오주 두산그룹주 약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KIB 플러그 에너지가 4% 약세고요. 미래에셋생명,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와 보령까지 3에서 4%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주의 약세 오늘장 보여지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기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볼까요? 네,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양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차오르기는 했지만 종목들에는 수급이 또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약간의 보합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확실하게 수급을 좀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중요하겠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역시나 우리 시장의 효자 종목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산주들이 눈에 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뭐 이러한 이제 방산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주도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현대로템을 한번 이제 예로 들어드리면서 방산주 중에는 현대로템이 가장 이제 긍정적이고, 방산주들은 항상 바닥을 잡을 때 매수를 하면 좋다라는 부분을 또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나면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실적에 대한 외형 성장 기대감을 또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종목군들이라서 결론적으로 이전 고점까지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닥 잡았을 때 한 번 더 또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군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또 이제 주말간에 트럼프 피격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피습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또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 주한 미군을 또 철수를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방산주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자주 국방, 또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나는 싫다라고 또 발언을 분명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방산주들의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저도 최근에 이 폴란드라든지 계속해서 또 이 해외권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형성이 되니까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에 대한 이 접근 방식은 계속해서 좀 동일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또 이제 수급을 좀 밀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워낙에 종목 특성 자체가 고점을 또 찍게 되면 약간의 조정 이후에 또 저점 잡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 모습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고 있는 이상 보유자분들 위주로 지금 새롭게 신규 매수를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좀 눌리는 구간을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또 금요일 날에 두산 로보틱스를 접근하셨거나 혹은 보유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워낙에 이제 또 오랜만에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접근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아직까지는 좀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시장이 워낙에 순환이 빠른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번 주에 차오르기는 했었고,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거의 뭐 이제 95%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미증시도 워낙에 많이 올라갔었고요. 우리 증시도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일제도 이제 저번 주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한 차례 빠진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반응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또 기업 내적인 이런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지만 오늘은 또 살짝 탄력이 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11만 원 구간이 또 단기 고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과 오늘 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이 구간을 터치를 해줬지만 이 구간의 저항 구간이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뚫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눌린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된 거고,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는 구간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 들어갔었던 이 수급이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잠시간에 또 조정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뚫어주는 구간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 소요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끌어올렸던 부분을 또 지금 대부분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가를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바닥을 갔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저가를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금요일 날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11만 원 구간 매물 때 돌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이면서 과거 남북 경협주이기도 했던 현대로템 방산주 가운데 주목할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눌림목 공략 가능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급등하고 있어서 따라잡긴 어렵고요. 두산 로보틱스 9%의 하락인데요. 11만 원 선의 저항과 또 금요일장, 오늘장 기록하고 있는 저점의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보유하신 분들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Y스틸텍이 22%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건자재 관련주인데요. 3,575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17.85%까지 오르면서 6,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죠. 트럼프 피습 이후에 비트코인 쪽의 시세가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내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8,693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웨이브 일렉트로가 16.5%, 사마제약이 16%,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비트코인 관련주 15% 오름세 띄고 있네요. 다음 보시면 레몬도 올라와 있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에는 퀀텀스케이프 강세 효과를 연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전고체 개발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가 독일 폭스바겐과 차세대 전고체 리튬 배터리 산업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 퀀텀스케이프가 발표 당일에 30%까지 그리고 금요일장에도 17% 급등을 펼쳤고 오늘장 레몬의 유독 시세가 몰리면서 14% 전고체주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유독 이 종목 랠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SG가 14% 상승하고 있고요. 방산주 코츠테크 테크놀로지 13.97% 상승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온과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10% 넘게까지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엑스큐어 22% 급락, JLK가 16% 하락인데 JLK는 4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 나왔고요. 그리드위즈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11.7%까지 급락하면서 상장 이후의 최저치를 오늘장에 경신하며 저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34,35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즈미디어가 9.33%, 큐리언트가 오늘장 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과 함께 7%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BBC, 알체라, 에너토크, 제주맥주, 지니틱스 5~6% 하락인데요. 고점 경신했었던, 신고가 냈었던 제주맥주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원전주 가운데 에너토크의 약세도 6%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또 지금 현재 SY스틸텍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상당히 떠오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가능성에 대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또 이제 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이제 종전 관련된 종목들, 재건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와 이제 또 러시아가 어느 정도 종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 뭐 SIST텍이나 혹은 뭐 그다음에 한미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시장에서 조건이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이제 들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또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한 기대감이 그대로 좀 나타가고 있는 것이 SY스틸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받았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았었던 이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또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먼저 이제 또 SY스틸텍에 출발을 해줬으니 추가적으로 후발주자들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고 후발주자 중에 물량을 좀 받아주는 종목이 또 이제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시면서 한번 이 후발 섹터에 대한 이런 이제 또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종목에 대한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워낙에 흐름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수급 이동이 빠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로 들어서 금요일 날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중에 XR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혹은 이제 뭐 맥스트 같은
정말 이제 오랜만에 이 종목들이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장주였던 M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을 좀 지켜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약간의 후발주자들 뭐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저번 주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날 물량을 좀 던져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제 힘이 좀 빠져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XR 관련된 종목들은 대장을 제외하고 후발주자들은 힘이 다 빠져버렸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종목별로 지금 현재 여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섹터가 다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대장주와 2등주 정도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속성 자체도 그냥 쭉 간다라기보다 그냥 뭐 짧으면은 하루 이틀, 길면은 한 일주일 정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존에 원래 접근하셨던 방법대로라고 한다면 대장주 잘 가면 후발주자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쉽게 쉽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잖아요. 최근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장주가 간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대장주 위주로만 건드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속성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온 건지 아니면 수급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뭐 SY 스틸텍의 흐름을 봤을 때 워낙에 수급이 지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림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 SY 스틸텍처럼 수급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대응할 필요성 수급이 좀 빠져나오면서 힘이 빠져버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하거나 혹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러우 전쟁의 종전 가능성 기대감 높아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XR 관련주 테마 비교해봤습니다. SY 스틸텍과 자이언트 스텝 분석 전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